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에서 정점을 찍었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51명이었는데 어제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127명입니다. 문제는 8월에는 광화문 집회라는 촉매제가 있었던 반면 최근의 확산세는 이렇다 할 큰 이유가 없다는 게 더 불안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뉴스라이브에서 이 코로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공공개입은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민간에 맡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공무원과의 간극과 예산 중복에 따른 갈등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에게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신발깔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주택 매입 과정은 절차에 따라 투명했다며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63명 늘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국민 행동수칙 등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새로 들어온 감염 사례 알아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학교와 종교시설, 요양원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한 대학교에서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1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학생은 모임으로 시작해서 가족과 식당 직원으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의 한 요양원에서도 15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종사자와 이용자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종교시설에서는 16일 교인이 확진된 이후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노원구 일가족 모임 확진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으로 전파가 진행돼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도 우려스러운데요. 이 방역당국은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일반 의료기관 진료 지침과 대국민 행동 수칙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의료기관 사전 예약 과정에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 또는 전화 상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는 사전 예약을 통해 환자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게 하고 소아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폐, 밀접, 밀집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주기적 환기 등을 권고하는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20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63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320명, 해외 유입 사례는 43명입니다. 서울에서 127명, 그다음 경기에서는 6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여전히 임대주택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민간에 맡기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해서 기존 주택 공급 외에도 7만 호의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주택 공급이 과연 또 반드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왔는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지는 또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는 또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의 기조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개발 추진을 전제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라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여기에 더해 당국의 개입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풀고 부동산 시장은 민간에 맡기라는 겁니다. 노후정비는 규제 조금만 풀어요. 개발이 간소라든지 조금만 풀어서 민간한테 맡기세요. 주민이 예민하는 이 정부 계획은 취소시키고 대혁신을 통한 서울시만의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뀌어서. 아울러 서울의료원 주차장과 태릉골프장, 상암 DMC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가 찾아낸 74개소 7만 5천 세대를 하나하나 제가 봤더니요. 유수지나 차고지, 그린벨트나 문화유산, 그리고 DMC나 마이스 같은 정말 시대 미래 첨단 부지 중단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 저희들이 이제 주택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도시 기능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제 주택 공급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풀기 위한 해법이 공급 확대로 기울어졌지만 공공의 개입이냐 자율이냐를 두고 여전히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KB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가 주민참여 예산 시행 10주년을 맞아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간 중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반영에 대한 개선점은 남았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참여 예산제를 처음 시행한 서대문구. 지난 2011년 9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330건의 항목에 걸쳐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개념 정립부터 업무 시행까지 혼선이 많았지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을 때 진짜 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청사를 현장에 갔을 때 그 기쁨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했던 분들하고의 그런 그 일들이 거의 뭐 주마등처럼. 5기 역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반적인 틀을 정비하고 위원들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저희가 5기 주민참여 예산이 끝나고 나서 결과 그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모니터링을 정량화시켜달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례에 들어갔고 그래서 워크샵도 해서 우리 내부적인 단합, 내부적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달라 했는데 그것도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개선점은 남았습니다. 현재 10기가 활동 중인 가운데 여전히 공무원과 주민 간의 업무 괴리가 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란이 있다는 것, 또 주민자치회에서 제시하는 동참여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구참여예산이 중복되면서 각자의 예산 편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알력다툼이 발생하는 등 소통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참여예산위원회랑 동참여예산위원회랑 이게 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움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좌담회를 계기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결산 과정에 대한 참여도 높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경의선 숲길을 따라 공예 공방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연남동에 마포 공예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공예 창작자들의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동시에 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문을 연 마포공예센터입니다. 구가 시비를 확보해 지역 공예산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곳. 우선 1층엔 전시 판매 공간 마포레스트가 자리했습니다. 공예를 통해 쉼을 얻고 창작의 나무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곳에선 마포 지역 공예 창작자들의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전칠이나 매듭, 그다음에 뭐 지승공예나 뭐 장석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 기술을 담고 있어서 세계적인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공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포구가 그 역할을 한다면 향후 그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중요한 뭐 기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공예센터에선 이처럼 전시 판매와 함께 공예문화 활성화 발전 방안 연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현재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공방 지도 제작, 마포공예 종사자 협의체 구축 등의 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마포공예센터의 발전 방안, 또 이쪽 그 협의체들과 기존의 공방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내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공예문화의 거점인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을 꿈꾸는 마포공예센터. 공예산업 허브로의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발달장애인 실종 사고가 8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가 발달장애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신발 깔창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미라 씨. 아이와 함께 외출했다가 눈앞에서 아이가 사라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까지 시작한 아들이지만 지금도 아이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아이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순간 없어진 거예요. 핸드폰은 내가 다 들고 있고 아이는 없어지고 잠깐이었어요. 10분 동안이었지만은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평소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목걸이를 소지하게 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큰 상황. 성동구가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신발 깔창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평소에 신는 신발에 깔창만 깔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보호자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된 위치를 벗어날 경우 경고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목걸이에 걸거나 어디에 걸거나 하는 것을 이제 버리게 되면은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이 배회감지기를 깔창에 깔므로써 언제든 이제 위치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동구는 스마트 깔창 지원을 통해 홀로서기에 나선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이도 사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올해 초 치매 어르신들의 배회 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기가 탑재된 신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한 용산구의원이 요구한 구청장 재산 내역 자료 제출권을 구의장이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용산구에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용산구청장이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두고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남 4구역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건 지난 2015년 7월. 당시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20억 원에 산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 반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부터 2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용산구의회 설혜영 의원.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재산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의장이 위압을 행사하고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켰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재산 문제를 확인하려던 저의 의정활동은 같은 동료인 의회 안에서 방해받았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되자 4일 만에 결재를 했습니다. 성장은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통이 된 용산구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불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동료 의원 8명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난 9일 설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 내 갈등은 결국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8일 용산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까지 꾸려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비롯해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 설립 인가 권한과 주택 분양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 출판 기념의 수익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집값 폭등의 배후 중 한 명으로까지 지목했습니다. 성장현 구청장은 순천의 한 채, 보광동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도 모자라 다가구 주택까지 또 매입한 것은 재개발 부동산 수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공직자 이해 충돌까지 위반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국민권익위원회 성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제소하고 주민청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이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한남 4구역 건물 매입은 투기가 아니라고 선을 걷고 5년 전 일을 현재의 부동산 이슈로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흠집 내기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침묵하던 성장현 용산구청장. 인터뷰 대신 설혜영 의원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투기 의혹에 대해선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일로 주택 매입 과정은 투명했다며 투기가 목적이라면 다가구 주택보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유리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매입은 이미 5년 전의 일인데 해당 주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다 마치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구청장의 행위로 매도하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데다 부동산 이슈를 활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은 구청장에게 사업 인가 권한이 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선 구청장 본인과 자녀의 저축, 은행 대출과 출판 기념의 수익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 변동 사항 역시 매년 성실히 신고했기 때문에 이를 부적절하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강남과 동북권을 관통하는 GTX-C 노선 위로 고속철이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던 국토교통부가 최근 방침을 바꾸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국토교통부는 고속철 의정부 연장 사업에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경했던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GTX-C 노선 위로 고속철이 달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 설계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GTX 역사는 167m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SRT로 하면 210m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167m만 파면 되는 거를 210m의 터널을 파놓겠다. 현행 수서역이 종점인 SRT가 삼성역까지 이어지고 GTX-C 노선을 따라 향후 의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수서, 삼성 간 분기선이 들어오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SRT 정거장도 설치됩니다. 국토부가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SRT를 설치하겠다고 확고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SRT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개되는 공사 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고속철 동북부 연장 사업이 가시화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서울대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GTX-C 노선 중 하나인 창동역.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GTX-C가 다니는 복합환승센터로 바뀔 예정입니다. 여기에 SRT 고속철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위치한 창동 차량기지의 바이오 의료 산업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속철 확보로 인해 접근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에서부터 교통편을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포, 부산에서 KTX 타고 여기 바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여기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창동 차량기지와 아레나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에 교통이 아주 필수적이고. 다만 고속철 연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는 SRT 의정부 연장에 대해 GTX-C 완공 후 수익성과 교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SRT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설계는 진행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공사해놓고는 공사해놓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확보해놓고 필요할 때 이거를 못 만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난 9일 서울대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본격 시동을 건 창동 차량기지 개발. 고속철의 등장으로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어제 아침 포근한 날씨는 역대 11월 아침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어제 내렸던 폭우 역시 기상관측 이래 104년 만에 가장 많은 11월 강수량이었는데 하루 만에 초가을에서 초겨울 날씨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에도 건보료가 지원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